네, 어제 오전에 갑자기 불어난 물에 충북 청주 오송의 궁평 지하차도가 잠기면서 차량들이 침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사상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순식간에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것인데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렬 기자 나와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지하차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세찬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하차도에 있는 물을 빼내는 배수 작업이 지금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물에 잠겨서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궁평 지하차도의 모습, 지금은 훤히 드러난 상태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배수 작업에 이렇게 속도가 붙으면서 사망자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명이 추가 발견된 데 이어 조금 전에 사망자 2명이 추가됐는데요. 이곳과 반대에 있는 출입구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자는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외에 다수의 실종자가 더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구조당국이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이곳 지하차도를 빠져나오지 못해 침수된 차량은 15대에서 18대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어제 저녁까지 접수된 실종 신고만 11명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지하차도는 어제 오전 바로 옆에 있는 미호강 뚝방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잠겼습니다. 저 지하차도의 길이가 600m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저곳에 들어찼던 물은 6만 톤 정도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물을 빼내는데도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에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네, 어제 오후만 해도 인근 강에서 지하차도로 계속해서 물이 유입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부터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 물막이 작업이 이뤄졌고 오늘 자정쯤 완료가 됐습니다. 이후 물을 빼내는 작업이 본격화가 됐고 이쪽이 아닌 반대쪽 출입구에서 버스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전 발견된 실종자 6명 가운데 5명은 침수된 이 버스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오전 8시 50분쯤 발견된 한 명은 이쪽 청주 쪽 출입구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구조당국은 지금처럼 배수 작업이 이뤄지면 앞으로 곧 구조대원들이 지하차도 내부로 걸어서 진입할 수 있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물과 함께 유입된 토사가 작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중으로 수습 작업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배수,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